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런 것은 알지만 가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때로는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을 피하고 또 우리가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 떡을 떼가지고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걸 이제 마시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목자가 양을 치리니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함께 죽는데도 갈지언 결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하속들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이제 뜰로 끌고 갔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도망갔다가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멀찍이 뒤에서 이제 망을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거기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들통나면 어때?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발뺌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예수 제자 맞잖아. 당신 말소리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제를 못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갱제 그랬잖아요. 맨날 갱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YS 시절에 경제를 갱제라고 하다 보니까 IMF 왔다 막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막 했어요. 예. 아 이거 경제를 경제라고 했는데 경제를 못해 이게 경상도 사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발음을 해가지고 못할 때 그걸 가지고 잡아내서 요단강에 다 사람 죽인 거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특유의 억양이 있거든.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한 거 보면은 이게 갈릴리 사람 분명하거든. 예수의 제자.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또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의 제자, 예수 한패 맞잖아. 그러니까 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때 꼬끼요 하고 닭이 울어요. 또 조금 있으면 꼬끼요 하고 닭이 울어.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럽에 교회 가니까 교회마다 닭이 한 마리씩 우리는 십자가인데 거기는 닭이 한 마리씩 다 꼭대기에 붙어있던데요 그러더라고. 닭이 그 닭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와 아따 저놈 하나 잡아다 삼계탕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은 닭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 생각이 나고 아, 예,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 이제 닭이 꼬꼬 하고 두 번 우니까 어떻게 돼? 닭이 두 번 울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시죠?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오시더니 시몬 배에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제가 그리하리라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한 배 다 못하니까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배까지 가득 채웠잖아요. 그거 보고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걸 보았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문둥이를 낫게 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또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어디 그 이후로도 얼마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 시몬 베드로가 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밤새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 떠다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때 유령이다 하고 놀랬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인데 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아, 내가 이제 나도 좀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시몬 베드로가 그랬을까? 나도 무리도 걸었고 예수님이 누구인 건 내가 다 알고 주님이 기사와 표적 행하는 거 다 나 체험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 했는데 내가 설마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아이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보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 갈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자만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세 번 부인할까 그럴 때도 아 나도 혹시 넘어질지 몰라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는 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만에 빠진 거예요. 결국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또 이 시몬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보여줘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그날 육신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원이지만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하고 어때요? 기도 안 하고 잠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뭐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으면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겼을 건데,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시험이 왔을 때 못 이기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 해서 베드로한테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 우리 모두에게 했습니까? 예? 네. 우리 모두에게 했잖아요. 모두에게.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새벽기도 오늘 하루 쉬어야지. 뭐 내일 또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꼭 뭔 일이 생기려면 그 한 번 기도 안 할 때 뭐가 생기고 꼭 그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때문에? 첫째는 자만심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믿음이 있다고 했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세 번째 한번 보면, 네,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바짝 붙어서, 가까이도 아니에요. 바짝 붙어서 가야지.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 거, 멀찍이.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문제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하고 멀찍이 간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 예수님하고 딱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하고 붙어가야 되는데 멀찍이 가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베드로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아니 성경에 보면 요한도 그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사도 요한은 따라갔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겼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디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생겨, 문제가. 여러분은 주님 가까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 오늘 시몬 베드로가 실패한 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실패의 원인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자만심. 예, 자만에 빠져. 그 다음에 뭐에 안 해서? 기도 안 하고는 기도 안 해가지고. 세 번째, 뭐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네.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자, 계집아이가 물어봐요.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 예수의 제자지 않을까? 어떻게? 아, 나 예수 모른다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를 안다겠다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그래요. 뭘 알 수 있냐? 이걸 어떻게 목숨이, 자기 목숨이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시몬에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또 뭐라고 하냐? 네가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건 뭐예요? 네 목숨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여러분 어떨까요? 갑자기 어떤 놈이 기관단총 가지고 딱 나타나세요. 그래서 오상수 딱 일어나라고요. 기관단총 딱 해갖고 지금 여기서 예수를 알아 몰라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 가면은 살려줄고 안다 가면 이 기관단총이 불을 뿜어가지고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응? 나 예수 모른다고. 아니 내가 분명히 꿈의 교회 다닌 거 봤는데, 아 나 꿈의 교회 그때 친구 따라서 놀러 한번 갔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한 3년 전인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버지니아에서 그 대학에 어떤 한 괴한이 들어갔잖아요. 기관해주고 총을 쏘니까 다 의자 밑으로 숨었어요. 막. 근데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너 예수를 알아볼라. 예수를 안다 가면 바로 그냥 총을 쏴버려요. 모른다 하면은 살려주고. 여러분 어떻게 6.25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한 사람은 죽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은 살려주고. 이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왜 했대? 자기 목숨이.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아주 우리가 안 죽고 순교하면은 엄청난 영광인데 안 죽고 육신의 목숨 살았어. 얼마나 더 살까요? 오건사님 오래 살 생각 말어.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하면 영원히 사는 건데. 아멘. 이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어.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어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아 죽으면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뭐가 죽음이 두려워.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어요. 막 벌벌벌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잘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다섯 번째, 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했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뭐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인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때는 두려워 안 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막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오히려 당연히 여겨. 그리고 절대 벌벌벌 떨지 않고 이랬어요. 그러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때요? 다 도망쳐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숨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집안에가. 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활신앙하고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려워, 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밤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는 거 모르겠어요? 밤에 불을 못 꺼. 그리고 불을 켜놓고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밤에 불을 못 끄고 켜놓고 잔다니까.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서. 어? 뭐 이것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밤이 진짜 무서웠어요. 집안에 화장실 없잖아요 시골에. 그러면 어떻게 돼? 저기 뒷간에가 있는데, 야 거기 가려면은 밤중에 가려면 조마조마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가가지고 어때? 엄마보다 저기 딱 세워놓고 그 화장실 입구에 세워놓고 나는 여기서 일 보고 그러고 나가고. 예전에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왜? 밤이 무서우니까 컴컴해갖고. 그리고 어디 여러분 가로등 전봇대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밤길 어쩌다 한 번씩 가려면은 달밤이나 이런 때는 더 나아.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을 때 뭐 전등도 없고 이럴 때 그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야 어디서 뭐 휙휙 이런 소리 나면은 얼마나 긴장해갖고. 그런데 이제 못을 가지고 못을 가서 어떻게 거기서 동네에서 얘기하다가 도깨비 얘기나 나왔어 이제. 아 어디서 도깨비가 나타나죠 어쨌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날은 무서워서 집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응? 거기서 그냥 눌러서 이렇게 자고 가는 이런 일도 그 저희들 어렸을 때 그게 많이 있었거든. 무엇 때문에 그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네가 불 속을 통과할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속을 통과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자만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고 주님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해가지고 돌이켰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여러분한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복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방황했잖아요. 방황했어. 그래가지고 아 이제 다시 배와 금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돼? 나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는데 주님이 나 같은 거 쓰시겠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옛날 3년 전에 처박아놨던 배와 금을 가서 다시 끄집어내갖고 제자들 다시 6명 충동질해갖고 7명이 자기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그래갖고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거기서 밤새 금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없네.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잖아요. 153의 기적. 아멘.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면은 사명이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까딱하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서 끊어지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를 부인했을 때 잘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첫째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늘 그랬잖아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 야, 나도 그래도 이제는 야, 내가 집사나 됐고 아니 나는 지금 장로고 내가 권사나 됐는데 내가 그런다고 뭐 예수님 부인하고 뭐 넘어지겠어? 어? 나도 그러고 기도 응답도 얼마나 받았고 나도 얼마나 영적인 체험도 하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뭐 예수님 모른다고 하겠어?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 체험 안 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적 체험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어요? 자만했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도 이제 이 정도 믿음이 생겼어. 이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항상 벌벌 떤다겠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내가 뭐 한다?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아멘. 여러분, 절대 자만에 빠지면 안 돼. 나도 이 정도면 이제 믿음이 있어. 나도 됐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몰라. 이런 자만에 빠진 사람은 사탄이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에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할 깨워서. 이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졌던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베드로전 4장 7절에 한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뭐를 차리고요? 아, 기도한데 저도 너무 피곤하고 혼미할 때 있잖아요. 9시 기도해서 특히 그래. 너무 이제 이렇게 뭐였고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웃는데 내가 보면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보면 있잖아요. 비몽사몽이요. 완전히 지금 입신 직전이에요. 입신 직전. 그래갖고 다 이제 졸고 있다가 했더니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깨어나 이제. 그때는 지금까지 졸던 사람들이 아,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비몽사몽했던 사람들 그때는 손을 들고 쭈야 한 건데 근데 그때도 좋은 사람이더라. 야, 그 사람 너무 입신을 깊이 해버린가. 그때도 좋은 사람이 있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편지할 때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전한 사람. 아,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돼요? 소년 다윗이 뭐라 했어요? 다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 용사들도 벌벌벌 떠는데 어때요? 딱 자기가 나갔을 때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기가 막히죠. 지금 10대 소년인데요. 아예 얼굴도 불구스름한 이런 소년이 내가 저 골리앗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야,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역전의 용사야. 너는 안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해? 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 앞에 데리고 왔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갑옷을 딱 입혀서 다윗에게 줬어. 사울은 등치가 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때요? 헐렁헐렁해갖고 도저히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뭐든지 다른 사람 거 좋다고 그거 안 돼. 내게 맞는 거야. 헐렁헐렁 도저히 안 돼. 벗고 그 개울에 가서 뭐를요? 조약돌 다섯 개를 딱 해가지고 물매들고 내가 싸우러 간다니까. 야, 다 저게 뭐 지금 세잡으러 가는 줄 아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골리앗이 이 얼마나 막 창과 칼과 방패가 대단합니까? 근데 다윗이 나온 데 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 이게 피도 안 마른 정말 이게 조그만 게 나온 거야. 야, 막 전율을 퍼부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다윗이 뭐라 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어떻게 막 돌려 하니까 어떻게 돼? 정신이 저 녀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근데 칙칙칙 하다가 싹 떨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통으로 그 조약돌이 날아가서 여기 골리앗의 이마통을 그냥 팍! 그러고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큰 거인이 쓰러지니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거기 있는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쳐가지고 탁 해서 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 그 군인들이 사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 도망쳐서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어때요? 다윗 이렇게 용사했던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크나큰 범죄에 빠지고 넘어져서 왜? 전쟁에 나가서 지금 군인들은 싸우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지붕에 올라와서 낮잠 자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 저기 보니까 얼마나 이쁜 여자가 희로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목욕을 하고 아이고 다른 데 같으면 어때요? 기도했을 때는 딱 이렇게 돌리고 저런 거 보면 안 돼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딱 할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안에 정욕이 딱 작동할 때 어때요? 그거를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아 이게 죄라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이길 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공이 다져지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하를 불러서 야 저기 누군가 알아봐라. 그래 딱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목숨 걸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나쁜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대 가서 데려오라 해가지고 거기에 음란한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음행의 죄를. 왜 이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몇천 년보다 지금 더 시험이 많아. 왜 우리를 나가면은 재밌는 거, 뭐 하는 거, 막 보는 거, 듣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나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장사 없어요. 다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 예. 여러분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멀어지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믿음이 떨어져 주님. 그 다음에 주님과 멀어지면 그 사이로 뭐가 튼다? 마귀가 틈을 타. 딱 예수님 붙어가고 가면 틈탈 기회가 없는데 여기 딱 멀어지면 그리 마귀라는 놈이 틈타. 세상적인 것이 틈타고 이렇게 다른 것 잘못된 것들이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주님과 멀찍이 가다가는 시험이 오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가까이 바짝 쫓아서 가야 되는데 멀찍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졌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예수님 가까이.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우리도 자만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아니라고 나타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번째, 베드로가 주님보다 뭐를 더 사랑했다고요? 자기 목숨이 더 사랑이 소중했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뭐 복음성가 있죠. 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여러분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소중하니? 성경에 보면 그러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요, 우상. 그러죠?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 목숨을 사랑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걸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시몬 베드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오면 못 이겨.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매일 제가 거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항상 주님 사랑, 성도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요 내가. 왜? 우리가 뭘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모슴살이도 힘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죠. 수일같이 적었잖아요. 7년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주의 일이 힘들질 않아.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막 사명감으로만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직장생활하고 막 사업하면 힘든 게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하고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고 이 짓거리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막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로 말하면 이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 네 사업이나 네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해?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이 올 때 내 목숨이 주님보다 소중하면 내 목숨 지키려고 주님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직장이나 사업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면 신앙을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내 가족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면은 신앙이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멘.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명예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뭐냐? 예수님보다도 목숨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몬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모르다 큰 소리 쳤잖아요. 막 주와 함께 죽는다고 가고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 근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질 않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교자.
이게 그러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성령님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려면 뭐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성령 받아야 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뭐 할 거로? 증거할 거요 그랬잖아요. 증거한다고.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갔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교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 나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어도 성령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해.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여러분 사도 요한만 밧모섬으로 가서 펄펄 끓는 그림 속에 너도 안 죽으니까 밧모섬으로 유배 보내서 순교하지 않고 나머지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다 순교했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시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자만에 빠져서 지금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 과연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육신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기도하는 걸 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지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지 봐야 돼요. 지금 주님과 함께 멀어져 있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떨어져 있고 그만큼 마귀가 틈타고 이런 시험이 올 가능성이 많아.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나는 소중력인가? 내 목숨, 내 직장, 내 가족 아니면 주님인가? 여러분 주님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아멘. 아, 이럴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네? 주님보다 소중한 거 없다는데 아멘 이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어도 아멘 했는데도 그랬는데 물어볼 때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왜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한 교회는 드물 거예요. 근데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첫째 성령 충만함을 뭐예요? 사모해야 돼. 이제 하나 시작하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두 번째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죄가 있으면 성령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니까 아님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해 이게. 금식하면 힘이 없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겠어요? 성령 충만 받기 힘들어. 저도 금식 많이 해봤지만 알지만은 영적인 체험은 막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하고 좀 있으면
한 10일을 하면은요, 아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때는요, 뭐 한 며칠 하면은 그 먹어보지도 않았던 왜 찐빵이, 만두가, 라면이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이래,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항암없이고 일심으로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저희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가서 저희가 전혀 기도의 힘을 썼다 그렇게 나오죠. 전혀 기도의 힘을 썼다고 막 힘을 써서 주여 하고 막 성령 충만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여기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성령 충만한 장소에 가야 돼. 여러분 아시죠? 라마 나윗이라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와 그 선지생들이 모여있는 라마 나윗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로 사울왕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라고 군인들을 보냈죠. 근데 군인들이 라마 나윗에 가까이 가니까 뭐가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해. 그래갖고 그들이 뭐를 했어요? 애원을 해 막 애원을.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또 보냈어. 또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성령이 막 또 애원해. 안 되겠다 또 보냈어. 세 번 보냈는데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잡아온 것이 아니라 다 애원하고 안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가서 이놈 잡아와야지 하고 사울왕이 갔는데 사울에게 뭐가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했어. 얼마나 아주 심하게 임했는지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거기 보면 나오죠. 옷을 다 벗어버려.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사울왕도 뭐를 해요? 애연을 해. 어떤 곳에 가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목포의 라마 나윗이 어딘지 아세요? 네. 아, 이 정도밖에 모릅니까? 목포의 라마 나윗. 네. 아멘. 네. 아, 제가 이번 주일날 낮에 그거 뭐 했는데 우리가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했죠? 그 화장실 가까이 하면 화장실 냄새만 나. 그러잖아요. 술집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생선가게 가까이 하면 그 비린내가 몸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가장 가까이 한 곳에 가면 내 몸에 담배 냄새 배어가지고 나도 냄새 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거룩해지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교회, 신천지 이런 하나님의 교회 가까이 하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일부에는 그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 이 꿈의 교회를 그냥 좀 서울에다 어떻게 좀 들여다 못 놉니까? 아, 뭐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서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꿈의 교회를 거기다 들여놨으면 좋겠다고. 나 그럼 꿈의 교회 가겠다고. 제가요 서울 가면은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 오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아, 목사님 좀 안 올라오냐고 나보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환영을 받아. 여기서는 환영 좀 못 받은 것 같더라고. 아, 별로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근데 저보다 막 이번에는 그런 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죠.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한 80평인가 지금 뭐 100평인가 되는데 그 교회를 어디 부천역 바로 옆인데 줄 테니까 목사님 거기 와서 하실래요? 나보다 그래. 어디에 갈까요? 아니 그냥 준대. 그냥 준다고 와서 나보다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곤란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우리는 곤란하면 그러잖아요. 기도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꿈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이 목포의 라마 나윗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곳에 있어야 성령의 충만을 빨리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데 와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니까 다 성령 받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12명에게 안수하니까 다 방언도 하고 애원도 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 같은 이런 꼴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아,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나름대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체험도 많이 하고 뭐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얼마나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이런 걸 다 보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절대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왜? 자만에 빠져 기도하지 않고 멀찍이 따라하고 목숨보다 주님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고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거 보면서 나 정말 자만 안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더 안일한 신앙생활, 더 분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아멘,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 주님을 붙잡고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야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